예, 11월 5일 김능구의 대선 진단. 아야로 이제 그 말도 많고 하던 단일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그 오늘 안철수 후보가 광주 전남대에서 후보 단일화가 가장 그 영향을 미치는 어떤 호남 민심의 한 폭판에서 후보 단일화 선언을 했습니다. 그 정 기자, 국회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선언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술렁거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잘 됐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. 예. 그 지금까지 어떤 그 줄기차게 공동정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요구를 하고 그저께만 하더라도 어떤 시기와 방법 다 내려놓겠다. 모든 것을 이름할 테니까 이 단일화 하겠다는 어떤 국민들한테 그 약속이라도 하자 뭐 이런 정도로까지 나왔었는데 이 안철수 후보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호남 민심이 그렇게 이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질질 끄는 부분들에 대해서 녹록치 않다라는 부분을 감지하고 어제부터 지금 이제 이틀간 호남 방문에 들어갔죠. 그러면서 오늘 전남대 이 강연에서 이 드디어 후보 단일화 선언을 했습니다. 내년에 비해서 뭐 늦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뭐 그렇게 시간적으로 이 쫓기진 않지 않겠냐 뭐 그러면서 어쨌든 이번 단일화가 이 예를 들면 어떤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,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, 이런 단일화 3원칙을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. 그러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단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. 옛날에 박선숙 선대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승리하는 단일화, 이길 수 있는 단일화.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가장 강도 높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판인 것 같아요. 예, 보니까 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을 본 적이 없다. 집권연장에 새누리당이 집권연장 단호하게 반대한다.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. 아주 강력하게 그 약분 지지층한테 러브콜을 보냈다고 봅니다. 예, 그러면서 현재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이 단일화의 그 방식과 형식만 따지자면은 진정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감동도 사라진다. 1 더하기 1이 2가 되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. 그 이기는 단일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1.9 이상이 돼야 된다. 근데 지금 양 후보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1.9가 아니라 1.7 정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. 이게. 그래서 현재는 단일화 하더라도 그래서 그 박근혜 캠프의 그 신동철 의료연구소 부소장 아마 박캠프 중에서 전략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신동철 씨가 부소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 순간에 단일화 되더라도 선거를 치르면 이긴다 하냐에 그게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안철수 후보가 지적을 했어요. 1 더하기 1이 2가 되기도 어렵다.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1이 그 2가 되지 않으면은 첫 번째 조건이 기득권을 이길 수 있는 단일화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. 1.9나 2나 거의 비슷하죠. 예, 1.9도 거의 뭐 대부분이 다 그 지지자들이 함께 이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 지지하고 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 2 이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 야권의 어떤 기존 지지층에다가 중도층까지 함께 어떤 현재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한 55 정도 이렇게 잡히거든요 여론조사에서. 그래서 신동철 부소장도 하는 이야기가 한 그 3자 대결에서 55% 이상 돼야 된다. 그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의 합이. 그래서 저는 이 단일화의 과정에서 3자 대결에서 그 두 후보의 합이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합이 55% 이상 되지 않겠느냐
이제 곧 지켜봐야 알겠지만, 그 단일화를 바라는 어떤 민심들, 그리고 야권의 그 기존 지지자들, 그리고 중도에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새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어떤 각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극대화되려고 합니다. 이게. 극대화됨에 따라서 50%를 넘고, 그, 신동철 부소장을 만큼 55% 이상 돼야 이길 수 있는 단일화가 되니까.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, 이 두 분도 이야기했지만, 어떤 가치의 단일화, 정책의 단일화, 그리고 세력의 단일화가 그 이 단일화의 어떤 과정에서 얼만큼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단일화가 함께 이루어질 것이냐. 그렇지만 마지막 어쨌든 간에 클로징은 후보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후보 단일화의 어떤 시기와 방식이 또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어떤 이 정책에 대한 협의, 세력의 어떤 연대 못지않게 상당히 그 오히려 더욱더 이렇게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. 네. 그런 면에서 어쨌든 두 후보 다가 이 시기와 단일화의 방식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고 오늘 금태섭 상실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.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정말 감동을 주는 드라마 같은 단일화가 되기를 아마 야권 지지자들은 그 지켜볼 것입니다. 어쨌든 두 후보가 국민들한테 이제야말로 제대로 알거리를 주면서 정말 비전과 어떤 정책을 국민들과 공유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현재 이번 대선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TV 토론이 없다. 그리고 후보들마다 인터뷰도 좀 이렇게 이 본격적으로 안 한다, 회피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. 각각의 이유는 다 있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우리 대선의 새 후보께서 국민들이 알거리를 충족시켜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 대선 후보와 캠페인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